시작을 해보래. 안디 헤라이. 아가. 하이 프렌즈, 스와디카 프렌아카, 안녕하세요 프렌입니다. 오늘 제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산 지 4년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살았으면 한국 사투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뭐 가끔 한국 드라마에도 사투리 나오고 아니면 사투리 쓰는 지역에 놀러 가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제가 한국 사투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오늘은 한국 사투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퀴즈를 할 거니까 경상도 사람이 아닌 분들 저랑 함께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너가 아닌 나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뭐 하노? 지금 뭐 하나? 밥 묻노? 밥 묻나? 마, 니 왜 웃노? 마, 니 왜 웃나? 뭐지?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밥 묻나? 이거 뭔가 익숙하다 이거. 밥 먹었나? 이거 아니에요? 그럼 2번! 오! 와, 시작은 좋아. 맞았어요. 다음! 슈퍼 가서 조피 좀 사온나? 를 들은 사람이 사와야 하는 것은 슈퍼 가서 조피 좀 사온나?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조끼, 부추, 두부. 이거는 솔직히 잘 몰라서 조피랑 제일 가까운 발음 조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들었어. 조피가 두부예요? 조피 두부? 경상도에서 조피는 두부를 말한다. 아, 조피가 두부다. 경상도 사투리와 표준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파이다, 나쁘다, 은다, 온다, 되다, 좋다, 와! 이건 좀 쉽다. 은다. 제가 은다. 은다! 야, 은다. 빨리 와. 은다. 자, 2번! 이거 또 틀었어. 왜? 이 얼굴 영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감이 썩 좋지 않는다. 아, 은다는 싫다. 대다는 피곤하다. 어렵네. 와, 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단어군요. 지금 학교가? 에 대한 대답을 옳은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응! 난 가는 중이야. 1번 왜? 지금 학교가? 응, 교실에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울 사람은 지금 학교에 가니라고 판단하지만 경상도 사람은 지금 학교에 있나? 아, 이거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 아니, 경상도 사람이랑 서울 사람 어떻게 소통해요? 가끔 같은 말 하고 있는데 다른 말 생각하는 거면 약간 말이 안 통할 때 있지 않을까요? 재밌는구만. 자, 다음. 다음 중 경상도 사투리는 가가가가 그랬단갱 아버지 돌 굴러가유 가가가가. 이거 뭔가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라고. 가가가가 얘가 얘 맞나. 그래서 1번 빼고 그랬다니깽. 뭔가 전라남도 같고. 그러면 제 대답은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들었어 또. 제주도 아니었어요? 저 제주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아버지 둘러가, 이거 충청도였다. 아, 한국 사투리 흥미롭습니다. 가가가가! 단디 해라의 뜻은 대충 하라! 빨리 하라잉! 제대로 하라잉! 제대로 해라! 가 제일 뉘앙스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3번! 맞았어요. 일처리 단디해라에서 단디라는 무슨 뜻일까? 경상도 말로 잘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 감이 맞았어. 제 감이. 꽃표의 모양으로 오른 것은 꽃표? 꽃표도 서울말이 꽃표예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찍을게요. X! 오! 맞았어! 표준어 꽃표 수학에서 꽃샘의 부호라는 말. 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된 문제로 갈 거예요. 인자, 마카, 다 언서 시랩다. 한국말 맞아요? 어떻게 읽지? 이거 외계어 같은데요, 외계어? 뉘앙스로 따져보면 이제 모두 다 지긋지긋하다. 이걸로 할게요. 맞았어. 지긋지긋하대잖아요. 자, 다음! 이거 낑가가 공간화라. 끼워서 올려놔라. 3번 맞네. 4번? 진짜?
쉽지 않다. 영상도 사람이 아닌 분들 잘 풀고 계세요? 전 너무 어려운데? 아구 샤브라버레이. 아이고 샤브라버레이. 아이고 샤브라버레이. 아우 샤 이거 아니야? 저는 뭔가 1번 같아요. 아이고 샤. 아우 샤브라버레이. 아이고 샤. 아우 샤. 아우 샤.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1번 맞대요. 내가 혀 감각이 좋아. 이제 경상도 친구랑 밥 먹어도 문제 없어요. 발가 이래 민때라. 저 2번으로 할게요. 뭔가 뉘앙스 비슷하지 않나요? 발로 이렇게 문질러라. 정답은 2번 맞대요. 이렇게 제가 찾아본 테스트는 두 개 맞췄습니다. 뭐 외국인이 이 정도 풀었으면 뭐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번은 뭐 다른 지역 사투리 테스트를 또 해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 한국어 퀴즈, 받아쓰기, 줄임말 맞히기 뭐 여러 가지 한국어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상도 사람만 할 수 있대요 이거. 자,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저 잘하지 않아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오늘은 안녕! 스와디카!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